엘리베이터 하나 만들어. 엘리베이터? 여기는 지금 폴딩 도어를 지금 정착하려고 요 유리 하나는 그대로 쓰고 요쪽으로 요 구간을 폴딩을 장착할 거예요. 폴딩 도어에 틀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저 틀에 이제 도어가 장착되는 거예요. 바닥이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길 까내고 여기 물이 자꾸 들어오는지라 아마 공구를 여기다 쳤었나봐요. 그래서 이거 다 까냈어요, 귀를. 그럼 일어나 말고 가는 게 없냐? 뭘 찍어 자꾸. 모자이크 해줘? 해달라고? 당연해야지. 초상권 같은 게 있다고? 폴딩이 이제 완성이 됐고 한쪽 도어는 장착이 완료가 됐어요. 깨끗하다. 저쪽 유리문이라 더 괜찮은 것 같아. 안 붙어놨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도어가 많지 않아서 유리를 그냥 남겨둔 이유는 폴딩 도어의 개수를 줄이고 필요 없는 유리까지 철거해서 도어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도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을 열고 닫는 게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도어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목표거든요. 차가 들어올 때 그래야 빨리 열고 닫고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문을 여는데 막 찌덕찌덕 힘들게 열면 그게 제일 짜증나요. 차가 들어오는 게 귀찮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일단은 써 있는 거를 그대로 써먹는 방향으로 작업을 했어요. 야, 쏜 거야? 어? 쏜 거야? 뭐야, 이렇게 빨라? 밥 벌어먹고 사는 방법이 다 다르구나. 확실히 달라. 폴딩이 저쪽 편도 거의 다 달아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됐어요. 유리는 내일 달고요. 여기 지금 이쪽 리프트가 요 유리랑 딱 맞춰놨어요. 차는 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차가 출입할 때는 한 요 정도니까 백미러랑 뭐 그런 게 걸리적거리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이 문 부분이 저는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결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고 가장 불편하지 않은 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유리문, 유리를 그대로 살려주고 어차피 이쪽 안쪽은 선반을 장착하고 기타 짐들을 올려놓을 공간이라 사실상 여기에 문이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문이 두 개 정도, 두 개 이상 삭제가 되겠네요. 두 개면은 금액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잠금을 하는 도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쪽에 쪽문을 달면서 그 비용도 절약하고 손님의 동선도 작업장 내에 작업자와 겹치지 않는 동선으로 짜느라고 한참 생각했어요. 아마 이번 주 정도면 대략적인 뭐 샵의 모습이 거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폴딩 도어의 유리를 오늘 장착했어요. 장착해서 지금 요렇게 요런 건 다 떼야 되는데 작업 끝나고 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떼도 돼? 요렇게 자, 도어를 장착하고 차량을 처음 집어넣어봐요. 지금 제 차를 일단 넣어봤는데 길이가 지금 요 정도. 지금 리프트를 뜨는 위치로 했을 때 뒷공간은 요 정도가 남고요. 앞에 공간은 요 정도까지 남기 때문에 이쪽 앞에 공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충분히 작업 공간이 확보가 되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앞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 한 대략 한 5m 정도, 한 4m 이상의 작업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남 공사가 거의 막바지예요. 이게 지금 폴딩 거는 지난번에 다 설치됐는데 여기 실내 휴게실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쪽 편은 지금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지라 차량만 출입하는 구간이고, 이쪽 편이 지금 휴게실, 사무실 들어가는 공간, 이렇게 돼서 여기로 들어가는 공간이 돼요. 작업장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게 설계를 했고요. 이렇게 일단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 뒤편에 컴프레셔랑 이제 장착을 할 거고, 에어컨과 컴프레셔, 그리고 헤어톤 저 뒷마당 쪽에 놓고 실내 에어라인 공사도 해야 돼요. 지금 천정의 조명도 지금 아직 다는 안 달아 있는데 장착을 하고 있어요. LED로 이렇게 이제 전등 장착하고 있고요. 전등은 지금 뭘로 장착하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거 LED 램프로 제가 주문을 했어요. 형광등 자리에다 다 달고, 이 램프의 와트수는 150W짜리 낮게 달려다가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달기로 했고, 높이 장착하는 이유는 그림자 생기지 말라고 일단 높이 장착하고 있어요. 총 16개의 램프가 들어가니까 작업장이 그렇게 뭐 어둡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휴게실 위쪽에는 일단 계단을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위쪽 공간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어요. 잘 안 쓰는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근데 계단을 사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래도 뭔가 올려놓거나 할 때 여기에 좀 불편하긴 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들어? 엘리베이터?